기후위기가 폭우를 많이 불러올수록 계층 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한 50년, 1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빨대 안 써봤자 뭐하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책. 다산북스 콘텐츠 사업을 팀 한다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을 기획한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콘텐츠 사업을 팀 문주연 편집자고요. 저는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책을 책임 편집을 하게 된 편집자입니다. 친하신가요? 저희 완전 친해요. 카메라가 안 친해가지고. 네. 처음 기획했을 때 홍종호 교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후 경제학자신데 아직 책이 한 권도 없으셨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 안에서도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시는데 여태 책이 없으시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한 기회로 보였고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이 될 것 같다 말씀은 해주시면서도 아직 기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책으로 좀 충분히 설득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뭔가 의무와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홍종호 교수님을 한국의 제프리 삭스, 한국의 제러미 리프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기후 경제에 완전 진심이시거든요. 교수님이 대여섯 살쯤 됐을 때 문 앞에 깡통을 든 거린이 와가지고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동네 친구들이랑 공차기를 하다가 엄청 큰 부잣집에 공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공을 주워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왜 저렇게 거지도 있고 저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어린 마음에 나는 한국에 아무도 못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국을 거지가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경제학자의 꿈을 꾸게 되셨고 교수님이 학부 때 딱 이렇게 경제학 원론 같은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 사람을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고 저급한 존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나는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어서 경제학에 발을 들이게 된 건데? 라는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되게 방황을 하셨대요. 학부 내내. 근데 어느 날 들었던 학술 심포지엄에서 환경 문제는 과학도가 아닌 사회과학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딱 유레카처럼 내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경제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나의 길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진짜 30년 동안을 기후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매진하시고 온 인생을 바친 너무너무 순수한 기후경제학자십니다. 일례로 기생충을 보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이선균 배우의 아들로 나오는 다송이가 인디언 텐트를 치고 잔디밭 그 마당에서 놀아요. 혼자 노는데 똑같은 시간에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분들의 그 가정에서는 폭우로 반지하가 잠기는 물난리가 일어나거든요. 계층에 따라서 기후위기가 폭우를 많이 불러올수록 계층 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실제로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휴양지에서 살던 부자들이 비 피해를 피해서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원래 달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외곽으로 더 밀려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려된다고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기후가 우리 실생활의 경제, 그러니까 집값에도 영향을 끼치고 아까 말했던 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쪽의 주식값도 올라갈 것이고 또 애플에서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써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에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당장 7년 뒤에 더 벌어질 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화석연료 시대에 했던 그 경제활동 패턴에서 밀려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됐을 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은 가게는 물론이고 기업에게도 위기가 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기후를 공부하는 것이 경제를 타개할 방법이다라고 이 책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8개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꼴찌래요. 그것도 되게 압도적인. OECD 평균이 한 30% 정도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7% 정도여가지고 되게 압도적인 꼴찌인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이코노미스트지라는 곳에 만평이 하나 실렸는데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렇게 스파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상대 선수가 클리메이트 체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만했는데 기후위기는 이만한 선수로 표현이 돼요. 그만큼 우리 인류가 대처해야 될 더욱더 큰 적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게 기후위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만평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수님의 그 뭔가 아름다운 문체와 문장에 감화돼가지고 아 이건 인문이다. 인문 분야의 책으로 만들겠다고 둘이 정말 난리를 쳤어요. 뭔가 제목 인문스러운 제목을 다 붙였는데 기후 위기하면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이 없는 맞아. 것 같은데 책까지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좀 병적으로 기후 위기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컨셉페이도 갔다가 근데 둘러 가지 말고 약간 전공법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경제경영서 그리고 교수님의 분야이기도 한 경제서로 내자라고 하고 나서도 처음에 디자인은 조금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는 뭔가 트렌드서였는데 그냥 좀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용어에 대표님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대표님이 이건 이 책의 방향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이면은 그런 거를 딱 이렇게 보여줄 만한 디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번 쓸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건 트렌드가 맞는데 막 이렇게 저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성하고 나니까 역시 대표님 역을 합니다. 그냥 묵직하게 오래오래 소구될 수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아서 결국 이 방향으로 온 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교수님도 진짜 최종입니다 표지 파일을 몇 번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아니군요 또 바꾸는군요 네. 하셨지만 결국은 좋은 맞아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화 시기를 거쳐서 고도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까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기후 위기는 다들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거는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 책을 읽고는 진짜 탈탄소를 해야 된다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의 마음에 확 동감하게 됐거든요. 세상을 생각하는 교수님의 마음이 되게 많은 독자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한 50년 1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빨대 안 써봤자 뭐하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책 설득하고 싶은 분들은 읽고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 감사합니다.